안녕하세요, 민준입니다. 오늘은 김치 참치 볶음? 참치 김치 볶음을 할 거예요. 김치 썰어서 준비하시고요. 참치 캔. 저는 기름 짜지 않고 그대로 이 참치 기름을 그대로 쓴답니다. 참치 한캔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. 두 스푼, 얘는 좀 너무 색깔이 없어가지고 세 스푼 넣을게요. 마늘도 조금 넣고요. 그리고 설탕. 지금은, 저는 한 스푼 정도 넣었는데, 신맛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설탕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서 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. 또 끓여볼게요. 볶아볼게요. 볶는 게 맛있어요. 오래. 자, 이제 다잘된것 같아요.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으니까 다 되었으면 또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 이제 소금으로 마무리. 이렇게. 맛있겠죠? 참치 김치 볶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